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PSPS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형수술을 받을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친한 지인이나 가족이 수술을 원해서 병원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 과연 어떤 성형외과 병원 혹은 성형외과 의사를 추천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형외과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거예요. 병원의 위치라든지 분위기, 인테리어는 깔끔한지, 수술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혹은 의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수술 후기들은 어떤지, 그외 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제가 성형수술 받을 병원을 고른다면 제가 중요하게 고려할 단한 가지 사항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사실 어떤 병원인지는 보지 않을 것 같고, 과연 어떤 성형외과 의사인지, 어떤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즉그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인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원이냐보다는 의사의 실력을 먼저 따져볼 것 같습니다. 다른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 서비스는 정말로 그 결과가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병원이 크고 깨끗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다른 점들이 다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수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최종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합병증, 부작용 없이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지가 정말 만족도의 핵심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과, 그러니까 다른 의료 분야와는 다른 성형외과만의 특수성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형외과, 성형수술에 있어서 좋은 결과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과라면은 병을 빨리 후유증 없이 낫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겠죠. 일반외과 의사가 종양 제거 수술을 한다면 최대한 종양을 깔끔하게 제거해서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결과일 거예요. 그런데 성형외과는 꼭 그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물론 의학적으로 그리고 사회 통념적으로 정해진 대략의 기준은 있겠지만 사람마다 본인이 원하는 외모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호하는 미의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성형외과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수술 전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이 원하거나 이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파악해서 일단은 그것이 어울리고 잘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의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와는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충분히 상의가 필요한 거죠. 필요에 따라 환자의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좀더 적극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의견을 서로 나눠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의사의 수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환자와 서로 의사소통이 잘안 되어서 환자분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형외과 의사의 실력에는 단순히 수술 스킬뿐만이 아니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최선의 결과를 계획하는 능력까지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수술 전 상담과 계획이 수술 스킬보다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실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외에 물론 수술 비용이 합리적이라든지 병원 직원들이 친절하고 병원이 쾌적하고 그러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사의 실력에 비하면 좀 지엽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 성형외과를 소개시켜 줄 때는 무엇보다도 실력이 있는 믿음이 가는 분이 먼저 떠오르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곤 합니다. 다만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의사가 실력이 진짜 좋은지, 누구에게 수술을 받았을 때 제일 결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상담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수술 결과는 상담 때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 비해 정보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사실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각 병원에서 하는 그런 마케팅의 산물인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미용 성형 카페나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얻는 정보의 대부분은 사실은 광고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한국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의 실력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즉 성형수술의 퀄리티가 매우 높은 편이고 수술비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음에는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혹시 성형외과 선택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성형수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조금 바빠지긴 했지만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환자에게 좋은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 같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좋은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계세요. 바로 이제 학회 활동 등을 열심히 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 각 분야의 명의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한 분씩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할게참 많네요. 오늘은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